창세기 오늘 4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9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는 심오한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꿈을 가슴속에 품으면 그 다음에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 꿈이 우리를 끝까지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이끌고 목표에 도달케 한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꿈을 줘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꿈을 줘요. 우리가 꿈을 간직하면 아무리 그 다음 우리 생애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어려운 일 자체가 바로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속에 꿈을 품었은 자 그 형제들이 오히려 저 꿈쟁이가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꿈을 파괴하려고 그를 잡아서 파는 것조차도 꿈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배신을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당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뜻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시위대장의 뜰에 있는 감방에 갇혀서 외롭게 날을 지났는데 이제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도킹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뜻장관과 술장관이 아마 모반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서 바로 왕의 굉장한 노를 사서 둘이가 시위대 감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던지 그래 세상에 떡장관이 뭡니까? 떡장관 밥하는 장관 그리고 술 만드는 장관 그 보면 옛날 독재자들이 어리어리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오공비리는 뒤나가라 그럴 정도로 옛날에 독재자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장관과 술장관이 제일 그래도 임금에게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지 뭐라고 해도 매일같이 밥은 세 번 먹고 술도 세 번 내지 네 번 마시기 때문에 언제나 뜻장관이 떡을 해서 바치고 또 술장관이 술을 해서 바치기 때문에 제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장관과 술장관이 바로의 노를 사가지고서 시위대 뜰 감방으로 갇힌 것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래도 소위 이제 장관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시위대 뜰에 들어오자마자 보디발이 요셉을 하여금 그들에게 수종을 떨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을 수종해서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연히 우리 서로 만나고 우연히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연히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만나면 서로 기도해 주고 전도해 주고 그런 기도와 전도가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연사 가운데 계시의 연사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연사는 대개 꿈이나 환상이나 묵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연사는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의 연사라는 것은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 아이디어가 잠을 잘 때 꿈에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지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꿈으로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꿈에 여러분께서 잠을 주무실 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은 그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던 일을 꿈에 가르쳐 줍니다. 도둑놈이 들어올 것이라든지 너 물건 잃은 것이 어디에 있다든지 너 오늘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든지 이러한 도무지 내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연사입니다. 또 영분별의 연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영분별의 연사인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꿈을 꾸면 꼭 까꿀로 해석해야 맞아요. 나는 아주 이상하게 꿈을 꾸어도 그 꿈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내 꿈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꿈은 아예 그냥 무용지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고 나서 어떤 꿈을 꾸어도 나는 개꿈이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 꿈은 그건 나는 꿈꾸었다 하면 100% 믿습니다. 그거는 25년여 동안 같이 살아온 동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꿈꾼 것이 백발백중으로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꼭 그 계시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꿈을 잘 꾸더니만 또 그 또 며느리가 또 바통을 받아가지고서 또 며느리가 꿈을 잘 꿉니다. 그래가지고서 언제나 아 여보 나 꿈 꾸었어 하면 내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 싶어가지고서 무슨 꿈 꾸었어? 그 개꿈이지. 그런데 꿈을 말하는 거 보면은 아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 대개 하나님이 하신 꿈은 주신 꿈은 똑 들으면 성경 읽는 것 같아요. 그 꿈 내용이 꼭 성경 읽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소에는 우리 혼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려도 우리에게 이 접촉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데 잠을 잘 때는 혼이 잠을 자니까 하나님은 영에게 직접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을 해준 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꿈을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떡장관 술장관을 반역을 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으로 시중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모든 것이 낭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낭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비치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사람이 근심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마음에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하면 아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얼굴이 캄캄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 사람의 그 마음속의 심령의 그 상태가 그 육체의 모습에 대반이 나타납니다. 요사이 미국에는 이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 이학적인 병 고치는 것이 활발히 연구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센세이션이 이건 뭐 성경은 우리 옛날부터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섞게 한다. 성경은 벌써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 이학이 그걸 인정 안 해다가 요사이 비로소 이제 와서 사람의 마음이 육신의 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면 이 몸속에 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이 이 피 속에 있는 그 병을 대항하는 그러한 면역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화평하고 즐거우면 피 속에 그 면역성이 강해져 가지고서 병이 들어오면 그 병을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나 마음이 근심스럽고 염려가 꽉 들어차고 좌절되고 낙심되면 이 피 속에는 면역소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도 적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들어와서 몸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건강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절실하게 관계가 있다. 이것을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고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그렇게 잡지에도 떠들고 이런 뭐 신문에도 떠들고 하는 걸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육신의 건강은 함께 간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섞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마음과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건 벗을래야 서로 벗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관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의 근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흉조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 몸의 신진대사가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꽉 들어차고 얼굴에 빛이 없고 캄캄합니다. 저도 무슨 영분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쓱 내려보면 아하 저분은 근심이 있구나. 저분은 고통이 있구나. 아 저분은 좋은 일이 생겼구나. 대만이 알아요. 그것도 가차에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고. 얼굴이 환한 사람하고 얼굴이 캄캄한 사람하고 뭐 아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떡장관과 술장관의 그 얼굴을 보고 난 다음 얼굴이 색깔이 좋지 않은지라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 꿈 잘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오게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술 양반은 참 멋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몽조를 술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보고 내 꿈은 바른 것이 아니라 아, 내 앞에 포도나무가 생겨나더니만 포도나무에서 세 줄기가 생겨나고 그 세 줄기에서 꽃이 피더니만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린지라 내가 바로가 마시는 잔을 가지고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서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서 바로에게 드리니까 바로가 마시더라. 요셉이 가만히 있더니만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생글생글생글 웃더니만 탁 무릎을 치면서 그 굉장히 좋은 길조입니다. 당신 술 장관이니까 술은 포도나무에서 만드니까 세 가지가 났다는 것은 그건 사흘을 말하고 그리고 당신이 다시 바로의 포도잔을 들고서 그 포도의 열매를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것은 사흘 후에 당신이 복권되어 가지고 다시 술장관이 되어서 바로에게 술을 짜서 바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이제 또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적인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 틀림없이 득이해서 바로의 술장관이 되겠는데 내가 부탁 좀 합시다. 나는 여기 사실 12대 때 종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난 12대장 보디바라의 아내의 억울한 무고를 당했어. 누명을 덮어쓰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썩을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을 만나거든 임금님에게 내 사정을 호소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는데 난 이 뒤에 보면은 술장관이 그 감방에서 나가서 장관으로 복귀되자 아예 깜쪽같이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잊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 뭐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그 부탁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부탁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부탁하더라도 꼭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탁하고 같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은 인간의 부탁은 사라집니다. 이 술장관이 얼마나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쪽같이 잊어버렸습니다. 자, 술장관의 그 좋은 길몽을 보고 뜩장관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같이 감방에 들어왔지만 나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말했습니다. 뜻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뜩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이제 절단입니다. 바로가 먹었으면 좋은데 왜 새가 와서 먹습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이 해석을 들었으니 이 사람 벌써 사흘이 되기 전에 죽었네. 죽었어. 자기는 좋은 해석 줄 알고 아유 내 꿈도 좀 해석해줘요. 내 머리에 떡을 세 광주리를 만들어서 였는데 그 위에 바로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아까 이 술장관은 바로의 잔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바쳤다고 하시니까 그건 좋은 것이지만 바로가 만든 음식으로서 바로에게 바치는데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 머리는 항상 떡을 만들어서 이곳에 바로에게 가던 머리인데 그게 새들이 먹으니까 그것은 사흘 만에 광주리 셋은 사흘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것은 목이 잘려서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상당히 상징적으로 꿈을 주십니다. 꿈을 그대로 주지 않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꿈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죠. 포도가지, 나무가지 세 개가 사흘이 될 줄 어떻게 알며 떡 세 광주리가 그 사흘 후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성령이 주신 꿈은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신비한 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그 꿈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든지 하나님께 계시를 바라면 기도하면 마음에 싹 깨달아집니다. 아, 이것이다. 그 깨달아지는 건 희한합니다. 전에까지는 그 뭔지 모른데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마음속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요셉은 이 술장관이나 떡장관이 이 꿈을 말할 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이 꿈을 해석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싹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계시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세 가지는 사흘이고 떡 세 광주리도 사흘이다. 딱 깨달아져.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얼마나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를 했는데 우리는 육에 속해 가지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생각하고 감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너무 집중해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주야로 나의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게 있는 것을 다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고 말합니다. 그건 왜냐? 율법책이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주야로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 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쫙쫙 그냥 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미처 말씀할 여가가 없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가만히 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야 돼. 그냥 확 읽어나가지 말고 성경을 읽고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단 읽는 것을 중지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는데 저는 배탈이 잘 나요. 전 물만 나쁘면 배탈이 납니다. 그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병 같아요. 아, 대만에 가는데 또 그냥 아랫배가 탁 배탈이 나가지고서 아랫배가 그냥 자꾸 괴로운데 견딜 수 없어. 그래 이 해외 여행 가서 나는 물만 다 부어지면 배탈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 기도를 하다가 말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인가 19절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탈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기로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그 말씀을 되씹는 겁니다. 되씹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앉아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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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던 하나님을 위로하십니다. 이걸 마음에 탁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건 한 시간을 계속 내가 묵상하는, 계속 외우는 겁니다.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외우는데 나중에 한 시간 좀 지나니까 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 그 음성이 그 음성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그냥 내 마음 속에 믿음이 확 들어차집니다. 어떠한 병도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마음 속에 확 들어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러자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냥 싹 사라져.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문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읽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읽고 난 다음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영혼 속에 들려와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저희 성경 강해를 들으시는 중에도 그냥 내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귀로 흘리면 그 믿음으로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성령으로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쫙 읽고 나가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그 말씀이 오면은 일단 성경 읽는 것을 그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꼭 하십시오. 묵상을 1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시간 있으면 1시간 하든지 다른 데 더 건너가지 말고 그 말씀을 또 되씹고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그것을 되씹는데 입으로 조용한 말로서 하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 하지 말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릴만하게 내 귀에 들릴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런 말씀부터 하나하나 자꾸 여러분 되씹어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 나중에 가난에 대한 것을 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난을 다 물리쳐버리고 재주를 물리쳐버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으면 기도하면 그 하늘 보좌가 진동한다고요. 먼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바탕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마음에 믿음도 안 생기는데 그저 자꾸 와서 입술로 가지고서 주야 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건 애만 썼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을 얻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단일이라 바로 3일이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뜻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스감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 일찍이 그 기억을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요셉이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기억나게 해야 돼요. 요사이 대학교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모들이 사생결단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을 그냥 강제로 새벽에 데리고 와서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기도 받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 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공부 다 해놓고 난 다음 뭐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날 시험지 딱 가지고 연필 딱 뜨면 아예 벽창호같이 머리가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평소에 공부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술장관에게 부탁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장관 좀 잘라면 그것도 머리가 꽤 높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IQ가 높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데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나갈 만큼 충격을 받은 체험을 하고도 깜짝같이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했으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펼쳐놓고 연필 들었을 때 기억나게 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기억나게 해줘.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기억이 나면은 그러면 내 배운 실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억나게 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은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에게 시험 잘 치도록 하진 않아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은데 거둘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벼를 심어야 벼가 나오고 콩을 심어야 벼가 나옵니다. 심은 것은 하나님이 잘나도록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것은 도와줄 수 없어요. 공부도 평소에 부지런히 열심히 해놨는데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면 그걸 도와주셔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해주지만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땡땡 놀고 난 다음에 최근런 목사처럼 평양신학교 최근런 목사 친구들은 다 내일 시험 친다고 열심히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시험지를 득당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성령님도 역시 시험에는 절절 매는군. 성령님이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도 안 심었는데 뭘 성령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뭘 머릿속에 좀 심어놔야지. 그래야 성령님도 도와주시죠. 다른 친구들은 밤새도록 시험 잘 치라고 공부하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산후에 올라가서 내일 시험 잘 치게 되려고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 뭐 까막눈이지 뭐 까막눈 알탱이 뭐요. 하나님은 법칙을 어겨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놓으면 때가 오면 거둡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 떡장관과 술장관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해석하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술장관 속에 심어졌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더라. 이 경험이 심어졌어요. 그러면 심어진 것은 이제 나중에 때가 오면 돌아나는데 그 돌아나는 기간이 2년 걸렸습니다. 2년. 41장을 보십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숙했었는데 자 이건 전부 꿈판입니다. 꿈판이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희한한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은 그날 이후로 감옥에서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또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감방에서 요셉은 그대로 시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는 탄식을 하고 세상에 술장관 이렇게 무전하오. 내가 그렇게 시중을 들고 꿈까지 해석해 주는데 그런 나를 잃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은 더 깨어지게 만들고 더 기도하고 신령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2년 후에 때가 오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숙가에 있었는데 나일 강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숙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이게 흉한 꿈 아닙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새야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야간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저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 아주 이미 심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은 언제나 두 번 연거푸 꾸게 하는 것입니다. 두 숫자는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둘씩 보내십니다. 두 숫자는 바로 증거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 때는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야말로 참 비상한 꿈입니다. 저 나일 강변에 섰는데 보니까 아주 살이 찌고 툭실툭실한 일곱 마리의 소가 올라와서 나일 강변에서 그냥 풀을 와싹와싹 뜯어먹는데 보기 좋습니다. 얼마 있자다가 보니까 아예 그냥 말라서 등가죽이 그냥 배에 붙어있는 흉악한 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서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살찐 소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흉악한 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참에 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은요 깨고 난 다음에도 생시와 같습니다. 그냥 밤에 밥을 많이 먹고 그냥 너무 막 지쳐서 꾼 꿈은 이거는 막 혼몽 중에 구워서 깨고 나도 그게 그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초롱초롱해요. 깨고 나도 생시에 본 것 같아요. 그 바로가 그 참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또 잠이 졌는데 아 이번엔 또 하숙가에 서 있는데 아주 기름지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쫙 이렇게 이삭이 나와요. 그러더니만 잠시 후에 아주 동풍에 마르고 가뭄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쭉쭉한 일곱 이삭이 나더니만 이 일곱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려.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쭉쭉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주 또렷이 봤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고 났는데 그는 실제로 나일 강변에 가서 직접 보고 온 것처럼 기억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시의 꿈이거든요. 계시의 꿈은 여러분이 계시의 꿈이 오면은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는 실제로 내가 꿈을 안 꾸고 본 것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계시 꿈입니다. 보통 막 꿈을 안 다음 잊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도 안 하다가 겨우 기억이 나고 하는 이런 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비상한 꿈에 대해서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해석하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사람의 힘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술객과 박사들이 입이 벙벙해가지고서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술장관, 떡장관을 반역을 하게 해가지고서 시위대 뜰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요셉은 당장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꾹 참고 하나님 하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님 일은 꾹 참을 줄 알아야지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이 꿈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서 바로의 심기가 좋지 않아 온 바로 왕궁에 긴장이 돌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못하므로 심기가 싸나워져가지고서 오늘 바로에게 결제받으러 갔다가는 박살난다고 오늘 바로 앞에는 조심하라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뜻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같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자, 바로 이 술장관의 마음에 심어준 요셉의 해석이 이것이 사기뒀는데 2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어. 당장 사기 난 것도 있겠지만은 2년 걸렸어. 바로가 꿈을 해석 못해서 절절매니까 확 기억이 나거든. 그렇다. 내가 깜짝 잊었구나. 이럴 수가 있냐? 그 요셉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준 게 2년 전 아니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쪽같이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야, 이걸 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에 가서 꿈 해석자라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이러니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발길로 차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고 영혼이 거기서 썩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썩히지 않은 사람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낮출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낮춘 사람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멸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지옥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받아서 이 추운 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실제는 만세 만대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의 시간도 생기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보신 거로 여러분을 택하사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셔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자신이 뭐 신앙이 좋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격동이 돼가지고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만사를 제끼라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빼앗아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간단 말입니까? 무슨 마귀가 빼앗아가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중생한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은 있죠. 발걸음이 좀 흐트러져서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걸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 형들이 팔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를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시비대들에 같이 술장관이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2년 동안에 모른 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모두가 다 합쳐서 유익이 되는 것은 그럼 왜 2년 동안 기다렸나?
2년 동안 기다린 이유는 여러분 옛날에 중동에서 남자가 세상에 출세해서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입니다. 그런데 술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가 요셉의 나이 몇 살이냐? 28살입니다. 3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이 차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다고요. 나이 예수님도 30이 되심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동의 남자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30살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0살이면 제일 하나님이 신이 많은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 나이를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기다렸지 요셉이 미워서 2년 동안 기다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님 보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말하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도 딱 타이밍을 맞춥니다. 타이밍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어떤 때는 신속히 다가오고 어떤 때는 늦게 늦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세는 40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 때가 안 왔으므로 못했죠. 그러나 80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때가 오니까 80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난 그 즉시로 하나님은 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주 담직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오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30살이 딱 되자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에게 또 꿈을 주어서 꿈 해석자라는 요셉을 이제는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꿈쩍 문제없어요 말하세요 이랬더니 지가 영광을 담았구만. 요셉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는 꿈 해석 못해요. 꿈 해석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임금에게 좋은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숙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숙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또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새악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개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꾼 꿈 그대로를 요셉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라. 앞에 꾼 꿈이나 뒤에 꾼 꿈이나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자,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까 떡장관, 술장관은 세 가지, 세 떡반죽은 사흘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일곱은 또 일곱 해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와 흉악한 일곱 소는 또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역시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후에 온 흉악한 소가 앞에 살찐 소를 다 먹고도 형편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후에 흉악한 일곱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먹고도 그대로 쭉쭉하게 있는 것은 뒤에 다가올 흉년이 앞에 있을 7년 풍년보다 더 무시무시한 흉년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매년마다 풍년이 들지 않아요. 한국에 우리 한 번도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풍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한국의 수리 개선이 잘 돼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흉년을 안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흉년이 오지 않고 풍년이 오도록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애굽에 벌써 다가올 7년 풍년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그 후에 7년 흉년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이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힘이 뭐 어때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면 나라가 흥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흉년 주시면 나라가 바삭망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북과 보시면 이북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북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아주 깡깡 마르고 영양실조가 걸려있고 그러게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허리가 반짤렸는데 이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북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니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이남에는 계속해서 풍년이 와서 우리 밥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지 않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주 배를 굶고 있다. 난 최근에 이북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에요. 공산당 간부들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 외 일반 백성들이 너무너무 옷도 비참하게 입고 깡 마르고 영양실조가 걸려있더라. 이러므로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면 그 사람 불행에 도울 도리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불행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부귀의 영화 공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행복을 빼앗아가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폴 게티. 폴 게티는 내 기억이 뚜렷한 건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다섯 번 결혼하고 다섯 번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맏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뭐 셋째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폴 게티에 가서 만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화를 파싹 내면서 행복?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갑부였던 폴 게티가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은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행복이 옵니까? 인간의 행복이란 절대로 권력이나 물질적인 탐욕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주의 절대 주관자여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가 무슨 말해도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불행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슬픔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잘 살려면 우리는 수직적인 인생관계를 먼저 가져야 되죠. 위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수평적인 인생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내 혼자 그냥 수평적으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행복을 얻을까 그냥 바짓바람 치맛바람 다 날리면서 뛰어댕겨도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다가오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기에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전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도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요. 그러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어서 뭐 굉장히 곡식이 잘 될 때 그때 곡식의 5분지 1을 다 거두어 가지고서 그래서 각 성마다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그냥 관리자를 주어서 곡식을 가득 채워 놓으십시오. 7년을 이렇게 곡식을 모아 놓으면 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7년 흉년이 오면 그 곡간을 열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 곡물을 팔면은 그러면 흉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까지도 요셉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자, 사람을 좋은 사람 얻는다면 이것보다 천금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 얻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오늘날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해요. 인생을 사는데 한 여인의 생에는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하고 또 남편은 부인 잘 만나야 행복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동력자를 잘 만나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흥하고 망하는 건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지 복 있는 나라는 복 있는 땅은 그렇게 말하지 사람 잘못 만나면 화를 만나고 사람 잘 만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 사람 알아줘야 돼. 보디발 집에는 요셉을 알아주지 못하고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지만 바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철에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시더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거 감옥에서 총리 대신이 되시니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제는 누구의 부하가 되느냐?
요셉의 부하가 됐어요. 그러니 보디바라의 부인이 얼마나 코가 닭발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무고를 해가지고서 남편이 고발해서 감옥에 놓은 그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로 올라앉았었으니 이제 총리 각하 앞에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으니 참 사람 팔자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요셉같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감옥에 죄수로 들어간 사람이 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구했지만 그 꿈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이상 그 꿈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꿈을 품으십시오.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정권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버낫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는 국무총리도 되고 또 이제 아내도 얻어서 결혼도 하고 요셉이 정말 축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보십시오. 나이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은 이제는 완전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얼마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잘 됐던지 그 곡식을 이제는 나중에는 그 섬을 세울 수가 없어. 그만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 말인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원한을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향 산천 떠나서 아버지 그립고 형들이 자기를 팔한 그 원한의 슬픔 이 모든 고통을 이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다 잊었다. 과거는 다 청산했다. 이제는 과거는 다 잊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쌓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의 객지 생활에 한없이 아버지가 그립고 집이 그립고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괘씸한 생각 그 원한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늘으시는데 자기가 잘 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첫 아들 낳으니까 이제는 다 잊었다. 므낫세다. 이제는 과거 다 잊었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크게 창성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슬픔과 원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섭리한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끝이 나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처음은 나빠도 끝이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애굽은 땅이 주림에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나라 임금에게 먹을 것 달라고
백성이 아우성 치니까 임금은 걱정할 것 없어. 그런 좋은 총리 대신이시니 임금이 뭘 걱정해서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온 지민의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셔서 그렇게 큰 기근이 다가와도 기근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야훼 이레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풍년을 먼저 주어서 예비를 해놓고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나가면 우리에게 환란을 안 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환란도 다가오고 시험도 다가오고 고통도 다가오고 괴로움도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러나 반드시 환란당하고 시험당할 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다 예비해 놓습니다. 그거 다 회복하고 회복하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았었으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점과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착착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비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배의 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서 욕심을 내다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예배한 데 순리로 살지 않고 억지로 탐욕을 내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일신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 인생은 순리로 살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